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용분으로 간단하게 만든 디저트인데요. 저번에도 짱구를 이용해서 한번 짱구가 먹는 떡국을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는 짱구 하면 또 엉덩이잖아요. 부리부리 댄스, 부리부리 부리부리 출렁출렁한 그 엉덩이, 그거를 푸딩으로 만들어 보고, 진짜 짱구 엉덩이처럼 출렁출렁한 그런 푸딩, 또 초콜릿으로 짱구 얼굴도 만들어가지고 진짜 짱구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초간단 노브 짱구 엉덩이 푸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딩 재료에 이어 찬물에서 불린 젤라틴, 계란 노른자 3개, 설탕, 이거는 바나나 과즙 색소인데요, 꼭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유를 바나나 우유로 대체하셔도 돼요. 이거는 주황색 색소고요. 우유까지. 먼저 볼에 계란 노른자를 넣고 풀어주세요. 그 다음 우유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주는데, 우유는 많이 안 넣어도 되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일부만, 조금만 넣어서 노른자를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할게요. 냄비에 우유를 넣고 설탕, 약불에서 데워주세요. 끓인다기보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탕이 다 녹고 우유가 따뜻하게 데워졌으면 물기 꽉 짠 불린 젤라틴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우유가 어느 정도 데워졌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 섞어주면서 나머지 녹일게요. 우유에 노른자 푼 그 물에다가 데운 우유를 조금씩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섞어주면서, 근데 여기에서 우유를 충분히 식히셔야 돼요. 왜냐면 안 식히면 계란 노른자가 익어버리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는 60도에서 익기 시작하거든요. 맞나? 맞나? 맞나요? 아닌가? 하여튼 낮은 온도에서 익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보통 이제 우유 푸딩 때 많이 넣는데, 저는 바나나 과즙 색소를 살짝 섞을게요. 처음부터 바나나 우유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근데 바나나 우유가 좀 비싸죠? 그리고 짱구 엉덩이 색을 살짝 만들기 위해서 주황색 색소를 살짝 섞었어요. 최대한 짱구 엉덩이 모양 비슷하게 하려고, 네, 주황색을 살짝 섞어가지고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혹시나 덩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걸러서 준비해주고요. 원래 짱구 엉덩이 몰드를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찾은 사이트인데도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잔 같이 둥그런 걸 준비했고요. 이거를 이제 동그랗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모양이. 그럼 이걸 이렇게 양쪽을 조금씩 잘라서 붙일 거예요. 이 동그란 이런 틀에다가 조심히 부어주시고요. 이 작은 원형 틀에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이대로 냉장실에서 충분히 전 하루 정도 놔둬줄게요. 먼저 짱구 도안은 인터넷에서 프린터 해왔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엎어져 있는 모양이라서 사인펜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조금 더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호일을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위에 초콜릿으로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만들 화이트 초코와 다크 초코인데요, 여기 이제 화이트 초코의 색소를 추가해서 이제 짱구의 피부색을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색소로 짱구 옷, 그 다음에 짱구 입은 좀 더 어두운 빨간색, 검정색을 조금 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은 이 흰색으로 마무리할게요. 초콜릿을 다 녹여왔는데요, 다크 초코는 짱구 테두리를 다 그려줄 거예요. 검은색 대신에 다크 초콜릿 녹인 걸로 이제 짱구 테두리와 그 다음에 눈썹하고 이제 눈동자하고 이제 검은색 부분을 다크 초콜릿으로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팔도 꼼꼼히 채워주시고요. 눈 쪽도 다크 초콜릿으로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흰색으로 눈동자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찍었네요. 화이트 초콜릿에 빨간색 색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팔 부분도 이렇게 꽁꽁이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에는 그 빨간색 만든 초콜릿에 검색을 조금 섞었는데 티가 잘 안 나네요. 화이트 초코에 주황색을 살짝 섞어가지고 짱구의 피부색을 표현을 했는데요. 짱구가 약간 누르스름한 피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 쪽도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초코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왜냐면 얘가 얇으면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튼튼하게 화이트 초코를 한 번 더 입혀줬습니다. 이대로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지금 이렇게 다 굳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옮기면은 편하겠지만 얘네들이 쉽게 잘 안 떨어져요. 빵자리를 살살 건드려서 띄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게 부서질 수가 있다는 단점. 실온에 잠깐 놔줘서 참기를 살짝 뺐는데요. 따뜻한 물에 적신 행주나 수건으로 살짝 겉에를 감싸주세요. 감싸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따뜻한 행주가 다음 부분에만 살짝 젤라틴이 녹으면서 이제 쉽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 어디 초콜릿도 나왔나 볼까요? 잠시. 와우! 오! 여러분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대박!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과일 사용하셔도 돼요. 조금 푸딩 밑에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받침대가 되겠죠? 이제 잘라놨던 딸기를 이렇게 올려줘서 조금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준 푸딩을 조심히 한쪽에 하나 올리고 깨진다. 그렇지, 하나도 조심히 올리고 양 끝에는 딸기로 더 채워가지고 엉덩이가 완전히 붙어있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녹인 초콜릿으로 짱구 얼굴까지 고정시켜주면 짱구 엉덩이 푸딩 완성됐습니다. 올라올라 귀엽지 않아요? 짱구? 진짜 부드러워요. 바나나 우유 맛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바나나 우유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산딸기랑 같이 먹어볼까요? 짱구 초콜릿? 미안해 짱구야, 팔부터 먹을게. 이번엔 머리! 근데 과일이랑 푸딩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네, 오늘은 귀여운 짱구를 가지고 짱구 엉덩이 푸딩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약간 아쉬운 점은 푸딩을 이제 큰 푸딩을 원래 사용하려고 했는데 큰 푸딩이 제대로 제가 녹이질 못했어요. 겉에를 녹이지 않고 그냥 엎으면은 저처럼 그렇게 부서워질 수도 있으니까 꼭 주위를 따뜻하게 최대한 잘 녹인 뒤에
딱 한 번에 엎어야 매끈하게 된답니다. 꼭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사용해서 한 번씩 해 드셔보면은 바나나 맛이 은은하게 나는 푸딩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짱구 엉덩이처럼 푸딩푸딩한 귀여운 짱구 엉덩이 푸딩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